어떤 전략 유효한지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뭐 중국 1분기 GDP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.5%보다 낮게는 나왔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바닥권 인식이 조금 나온 상황이긴 한데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지는 않아요. 네,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이는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전반들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방금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%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같은 경우에 성금요일로 인해서 좀 쉬는 휴장이었습니다만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의 1분기 GDP를 좀 예상했는데 GDP가 4.8%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예상치 4.4%보다 더 높게 나왔고 지난 4분기인 4%보다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1년 성장률에 못 미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중국계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수급들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매수세보다는 여전히 큰 폭은 아닙니다만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반면에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파생시장에서 콜옵션 매수, 푼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700선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연기금의 매수세도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대형주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있으면서 이번 주도 좀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궁금합니다.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나요? 네,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겁니까? 지난주 금요일하고요, 그 사이에. 네, 그런 건 아닌데요. 일단은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무선 충전 차폐 시트랑 전장 모듈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특히 미국 무선 충전 도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느 정도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여전히 좀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형주 위주로서의 매매보다는 종목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좀 종목 포트를 분산시켜서 공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 종목을 선별을 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호센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. 매수가는 19,500원에서 18,500원 사이, 목표가는 21,000원, 손절가를 18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번 주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워낙 시장 흐름이 지지부진한데다가 이제 워낙 테마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략주 선정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목표가 21,000원으로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. 메이저 수급력도 함께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